밥값은 아껴도 디저트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시대. 밥 대신 디저트를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가히 디저트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요즘. 되게 예뻐가지고 먹기도 아깝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처음 봤어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새로운 디저트의 길을 여신 기분이에요. 예쁘고 독특하기만 한 디저트는 이제 그만.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정성을 담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 디저트들. 달콤 상큼한 디저트 한 입에 훨훨 날아가는 일상 속 스트레스. 입안의 작은 사치. 보는 재미에 맛까지 사로잡은 출구 없는 디저트의 매력 그 속으로 본다. 여심 저격 제대로 하는 특별한 디저트를 만날 수 있다는 이곳. 그런데 안에 분위기가 수상하다. 테이블 위에 척척 놓아지는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식기들. 저기 저희 디저트 먹으러 왔는데요. 응? 아, 저희 식사하러 온 게 아니라 디저트 먹으러 왔어요. 디저트요? 네. 겉모습만 보고 착각은 노. 셰프의 정성 가득 들어간 파인다이닝 요리 같지만 이름에도 디저트란 말씀. 디저트라고 다 같은 디저트가 아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플레이팅 디저트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의 디저트들을 접시 위에 먹기 좋게 담아내는 디저트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플레이팅 디저트는 레스토랑에서 드실 수 있는 디저트인데 좀 더 쉽고 편하게 저희는 카페에 오셔서 접하실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접시 위에 올라가는 아이템만 해도 네다섯 가지. 색깔, 식감 등의 조화를 고려해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나의 예술 같은 플레이팅 디저트. 디저트도 스타일이 중요한 시대. 사장님의 뛰어난 미적 감각이 더해지니 접시 위에 금세 하나의 작품이 탄생했다. 아무래도 맛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맛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오시는 손님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니까 비주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턴트 재료는 절대 NO. 버터부터 각종 소스,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직접 수제로 만들어 비주얼과 맛뿐만 아니라 건강도 책임진다는데, 게다가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디저트를 코스로도 즐길 수 있다. 디저트를 드시면서 그렇게 음식 코스를 드시는 것처럼 가벼운 것부터 그리고 무거운 거를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코스 디저트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멋스럽게 담긴 최고의 디저트에 손님들의 시선 고정. 한 입 먹자마자 부드럽고 은은한 맛이 입안을 감싸도는데. 오늘 내가 누울 곳은 여기구나. 일단 플레이팅부터가 되게 정성스럽기도 하고요. 새로운 디저트의 길을 여신 기분이에요. 단순히 사진 찍기용 정도로만 디저트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보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맛도 있고 비주얼이 너무 이뻐서 막 계속 사진을 찍게 되고 일반 디저트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찬바람이 코끝을 스쳐가는 이맘때면 가장 생각나는 디저트가 있으니 고소하면서도 씁쓸한 향이 매력적인 커피가 바로 그 주인공. 직장인들에겐 생명수와 같은 디저트이자 식후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마성의 디저트 커피. 사장님, 여기 샌드커피 하나 주세요. 샌드커피라면 모래커피? 주문과 동시에 원두를 갈아넣고 용기에 물을 부어주는데 일반 커피 만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싶더니 어? 이건 대체 무슨 시츄에이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커피 만드는 중이에요. 커피를 왜 모래 위에 가는 거예요? 아, 질 좋은 터키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모래에서 추출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모래 그 자체인데 여기서 커피를 끓인다고요? 터키시 커피는 채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얇게 분쇄한 커피랑 정수물을 넣고 끓여내는 형식을 말하는데요. 저희는 질 좋은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 400도씨 되는 모래에서 끓었다 식었다를 반복하면서 추출하고 있어요. 모래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무려 400도에 육박하는 고온의 모래이기에 호기심에 한번 만졌다가는 그대로 응급실에. 처음
처음엔 별 반응 없는 것 같지만 모래 위에서 슉슉 손으로 왔다 갔다 몇 번 저었을 뿐인데 금세 커피가 끓어오른다. 터키시 커피는 크레마가 풍부하게 올라가는 걸 질 좋은 커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 크레마가 커피 가루를 잡아주고 있어서 커피 가루를 두세 모금씩 같이 드실 수 있으시고 크레마가 없어진 뒤에는 추출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먹었을 때랑 마지막 그 모금 드셨을 때랑은 커피 맛은 아주 확연하게 많이 다르실 거예요.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시는 이들에게 강력 추천. 커피 가루와 크레마 때문에 첫 맛과 중간 맛, 마지막 맛이 모두 다 다르게 느껴지는 묘한 매력이 있다는데 뿐만 아니라 브루잉을 해서 마실 수 있다고 하니 샌드커피 너란 녀석 참 매력있다. 불을 이용하게 되면 커피를 끓일 때도 그 거품들이 다 터져버려서 그 크레마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모래에서 추출하게 되면 채즙에서 끓었다 식었다가 반복이 되면서 뽕긋하게 이쁜 크레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래에서 추출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매력 자랑하는 샌드커피. 대구에서는 유일한 샌드커피 전문점이라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많다고. 커피 가루가 씹히는 게 막 이상하고 그렇게 안 느껴지고 되게 맛있고 끝맛이 되게 산뜻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 이렇게 커피 만드시는 모습이 꼭 마법사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한 잔을 딱 먹는데 그냥 에스프레소 내린 것보다 훨씬 더 크레마가 진하고 향이 진하거든요. 다채로운 커피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되게 추천할 만해요. 마지막으로 찾은 디저트 가게. 아기자기한 디저트가 있다는 소문에 SNS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이곳. 분홍분홍한 색감에 인테리어부터 여심저격 제대로다. 자 어디 보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독특한 비주얼의 디저트가 보이질 않는데. 그런데 저기 저 테이블 위에 저거 디저트 카페 웬 복숭아? 하지만 자세히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제일 유명한 디저트예요. 양볼에 밝은 스름한 살구빛 볼터치를 한 복숭아 녀석.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찾던 디저트. 한입 베어물면 달달한 과즙이 뚝뚝 흘러나올 것만 같다. 핀스타 무스라는 것은 장미, 라즈베리, 리치를 이용한 퓨레인데 화이트 초콜릿과 바닐라 무스, 이스판 퓨레를 이용해 만든 무스 케이크이고요. 복숭아 모양으로 한 것은 저희 가게 컨셉이 피치핑크인데 거기에 맞는 과일을 찾다가 복숭아가 떠올라서 복숭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이른 겨울 분위기를 풍기는 요 녀석. 겨울을 상징하는 귀요미 눈사람과 미니미니한 이글루 모양의 이것. 장식품 아니지요. 케이크 맞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으로 분사를 했고요. 안에는 바닐라랑 망고랑 코코넛 젤리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틀에 박힌 디저트보다는 항상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셰프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디저트 작품들. 그 열정으로 매주 새로운 디저트를 라인업하고 있다는데 덕분에 손님들은 보는 재미와 골라먹는 재미 둘 다 잡았다. 제가 고등학생 때 원래 요리를 했었는데 20살 때 돼서 예쁜 디저트들을 보고 저도 너무 하고 싶어서 프랑스 일본에서 만드는 아기자기한 디저트를 보고 저도 그렇게 예쁜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저트 먹으러 왔다가 오늘 눈호강 제대로 한다. 여기서는 먹기 전 사진은 필수, 디저트 인생샷까지 찍어주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한 입 먹는데 그 맛은 어떨까? 비주얼이 복숭아 모양이고 과일 모양이라서 그런 맛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맛 자체는 약간 바닐라 맛이고 크림 맛도 나고 모양하고 실제 맛하고 조금 달라서 그게 조금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여기만큼 이렇게 가성비 좋고 예쁘고 맛있는 데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요 커피 마실 때 분위기도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최고의 맛과 아이디어의 환상적인 콜라보. 시선 강탈하는 완벽한 비주얼의 디저트들. 우울했던 마음을 다독이고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힐링 푸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이 필요한 그대들이여 지금 당장 디저트 앞으로 가자.